33세 여성이 속쓰림 증상이 있어 위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메스가 관찰되어 시행받은 CT에서 스플레닉 시스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셉테이션은 없이 월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라지 유니로큘라 시스트입니다. 코로날 플레인에서도 유니로큘라 시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시스트의 월이 스무스하나 인핸스먼트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였고 조직학적으로는 슈도시스트로 진단되었습니다. 스플레닉 시스트는 에피텔리얼 라이닝이 있는 추루시스트와 에피텔리움이 없는 슈도시스트로 구분하고 추루시스트는 콘제니탈, 네오플라스틱, 그리고 파라사이틱 시스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플린의 에피텔리얼 시스트는 슈도시스트보다 빈도가 적어 스플레닉 시스트의 20%를 차지하고 주로 소아나 젊은 층에서 발견되며 여성에서 많은 편입니다. 커다란 솔리터리 시스트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칼시피케이션의 빈도는 슈도시스트보다 적은 편입니다. 메소셀리얼 인베지네이션, 림프스페이스의 와이드닝 또는 엔도더말 인클루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부에는 시로스 플루이드로 채워져 있고 이너월은 특징적인 헤비 트라비큘레이션을 보이기도 합니다. 증상이 있어 발견되는 경우가 슈도시스트보다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에피텔리얼 시스트로 진단된 병변의 그로스 어피런스와 마이크로스코피 사진입니다. 이너월을 따라 에피텔리얼 라이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도미날 페인의 증상이 있는 25세 여성에서 발견된 병변입니다. 프리콘트라스트에서 하이 어테뉴에이션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 멀티로큘레이티드 시스트이고 시스트들 간의 어테뉴에이션도 달라 헤모리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4개월 후 CT에서 시스트의 크기가 커져 보였습니다. 내부의 어테뉴에이션은 이전보다 호모지니어스해진 것을 볼 수 있어 헤모리지가 리솔루션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너월에 특징적인 트라베큘레이션이 현저한 메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복부에 메스가 만져져서 내원한 18세 남성에서 발견된 커다란 병변입니다. 인터널 셉테이션과 월 인핸스먼트를 볼 수 있습니다. 파셜 시스텍토미를 시행하여 에피도모이드 시스트가 진단되었습니다. 에피도모이드 시스트는 에피텔리얼 시스트 중 스퀘머스 에피텔리움으로 라인된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파셜 시스텍토미만을 시행한 후 14년째의 CT에서 남아있는 시스트와 월 칼시피케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팬크레아스 캔서가 진단된 환자에서 우연히 발견된 병변입니다. 림펜지오마나 다른 시스트와의 감별은 어렵겠습니다. MRI에서는 월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고 월 인핸스먼트도 있어 보입니다. 팬크레아스 캔서와 함께 수술하여 에피텔리얼 시스트로 진단되었습니다. 51세 남성의 초음파에서 클리어 플루이드보다 에코가 높은 병변이 보입니다. 팬크레아스 테일과 스플레닉 하일럼에 붙어있는 병변이어서 오리진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테뉴에이션이 비교적 높은 병변이고 팬크레아스와도 붙어있어서 팬크레아스 오리진의 림포 에피텔리얼 시스트 등의 가능성도 의심되었습니다. MRI에서도 심플 시스트보다는 T1 시그널이 높고 T2 시그널은 낮으며 인핸싱 월을 보이는 리전이었습니다. 수술 표본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틱 어피런스를 보이는 병변이 팬크레아스와도 붙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고혈압으로 진료 중인 여성에서 스플린에 에코제닉 라인이 뚜렷한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두꺼운 월 칼시피케이션을 보이는 리전입니다. 디펜던트 포션에 해머리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하이 어테뉴에이션이 보이는데 인핸싱 스트럭처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MRI에서도 두꺼운 월을 볼 수 있고 부분적으로 인핸스먼트를 보입니다. 조직 표본에서도 월이 현저히 두꺼운 시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증상 없이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병변이 칼시파이드 thick 월을 보입니다. 레프트 키드니가 디스플라스틱한 상태여서 초음파 검사에서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처럼 보였습니다. 시스트 내부에는 해머리지로 생각되는 하이퍼 어테뉴에이션 머티리얼도 보입니다.
조직 표본에서 두꺼운 월을 갖는 시스틱 매스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스퀘머스 메타플라자를 보이는 에피셀리아 시스트는 스무스 월 티크닝이나 인터널 트라베큘레이션 또는 셉테이션이 보일 수 있으며 카시피케이션을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에피셀리아 시스트이지만 메소셀리알 셀로 라이닝된 시스트는 더 월이 얇고 스무스하며 칼피케이션이나 인터널 셉테이션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18세 여성이 비장이 커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검사를 시행받아 스플레닉 시스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커다란 병변이지만 셉테이션이나 칼피케이션 또는 해머리지를 동반하지 않은 유니로큘라 심플 시스틱 매스입니다. 내부에 트라베큘레이션이 현저한 시스트였고 조직학적으로는 메소셀리알 셀로 라이닝된 시스트였습니다. 메소셀리알 시스트는 에피셀리알 시스트에 속하는 병변이지만 스퀘머스 메타플라지아가 없는 심플 큐보이달 셀로 이루어진 경우를 지칭합니다. 영상 소견에서도 월 칼시피케이션이나 해모리지 셉테이션이 없이 다른 종류의 시스트보다 더 심플 시스트의 형태를 보이고 육안 소견상 인터널 트라베큘레이션이 더 뚜렷한 것 같습니다. 26세 여성에서 발견된 병변으로 크기가 크지만 모양이 단순하고 클리어 플루이드로 이루어진 병변입니다. 칼시피케이션이나 해모리지는 없으나 부분적으로 트라베큘레이션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날 비유에서도 호모지니어스 클리어 플루이드로 채워진 시스트를 볼 수 있고 thin 트라베큘레이션이 의심되는 부위가 보입니다. 앞에 본 증례보다는 트라베큘레이션이 얇아지고 디제너레이션 된 듯한 모양을 보이는 병변입니다. 좀 더 장년층에서 발견된 병변입니다. 역시 스무스 월과 클리어 플루이드로 채워져 있고 셉테이션이나 칼시피케이션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날 비유에서도 같은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메소셀리아 셀로 라이닝된 시스트인데 비교적 올더 에이지에서 발견된 병변이어서인지 트라베큘레이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슈도시스트는 스플레닉 시스트의 80%까지를 차지하는 더 흔한 병변이고 역시 솔리터리 리전으로 나타나지만 에피셀리얼 시스트보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인팍션, 인플라메이션으로 발생할 수 있고 트루시스트의 라이닝 셀이 대부분 파괴되었을 경우 슈도시스트로 진단될 수도 있습니다. 파이브러스 월로 둘러싸여 있고 칼시피케이션 빈도가 에피셀리얼 시스트보다 높은 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블러드나 네크로틱 데브리로 채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버와 칠링 증상이 있는 남성에서 발견된 매스입니다. 내부가 에코제닉 머티리얼로 채워져 있고 강한 월 에코를 보입니다. 플루럴 리액션을 동반하였고 포컬 월 디스럽션을 보이는 리전입니다. 주변 파렌키마와 다이아프람 쪽으로 익스텐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 슬러지 라이크 머티리얼로 채워져 있고 에피셀리얼 라이닝은 없는 슈도시스트였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익스트린식 매스로 발견된 병변입니다. 두꺼운 월 칼시피케이션을 보이나 월 인핸스먼트나 트라베큘레이션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날 비유에서도 thick wall calcification을 볼 수 있습니다. partial splenectomy specimen에서 trabeculation은 없는 smooth inner wall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12년째 CT에서 남아있는 시스트에 calcification이 더 현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3세 남성에서 월이 부분적으로 irregular한 cystic mass가 발견되었습니다. 월 칼시피케이션과 셉테이션, 주변으로의 아웃포칭을 보이는 시스트입니다. 이와 같은 아웃포칭은 에피셀리얼 시스트나 슈도시스트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학적으로는 라이닝 셀이 보이지 않는 슈도시스트로 진단되었습니다. 디스펩시아와 팔페블 매스의 증상이 있는 23세 여성에서 발견된 라지 시스트입니다. 매우 큰 병변이나 칼시피케이션이나 셉테이션은 보이지 않는 병변이었습니다. 파셜 시스텍토미로 슈도시스트가 진단되었고
6년 후 CT에서 시스트가 남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초음파에서 내부에 septation이 많아 보이는 병변입니다. CT에서도 약간의 septation이 있으나 초음파에서 보였던 septa는 대부분 인헨스가 되지 않는 pseudoceptum으로 생각됩니다. 인헨스가 약하지만 비교적 두꺼운 월로 둘러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파로스코픽 스플레넥토미를 통해 pseudocyst가 진단되었습니다. 14세 남아가 해마추리아가 있어 검사를 받다가 스플레닉 시스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우터 서페이스 로빌레이션이 현저하나 카시피케이션은 없이 클리어 플루이드로 채워진 병변입니다. 병리적으로 슈도시스트가 진단되었으나 에피텔리얼 라이닝이 디누데이션 된 에피텔리얼 시스트였을 가능성이 있고 일부에서는 에피텔리얼 시스트에서 잘 볼 수 있는 트라베큘레이션도 뚜렷이 관찰됩니다. 콜론 캔서 수술 후 팔로업에서 점차 커지는 병변이 관찰되었던 경우입니다. T1 시그널이 주변 스플린과 비슷하고 T2 시그널은 높으나 다이내믹 MRI에서 부분적으로 조형 증강이 되어 보여 뮤시노스 메타스타시스도 의심되었으나 수술로 슈도시스트가 진단되었습니다. 리날 트랜스플란테이션 후 1년째 새로 발견된 작은 병변입니다. 이후 팔로업을 하지 않다가 6년 반 후의 검사에서 현재의 병변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셜 리섹션만을 시행하여 병리적으로는 슈도시스트가 진단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에피텔리얼 시스트처럼 Thick Whitish Trabeculation이 보입니다. 수술 후 5년째 CT에서 콜랩스되어 있는 병변이 보입니다. 리날 트랜스플란테이션 후 12년째 되는 남성이 팔페블 매스가 있어 시행한 CT에서 다양한 크기의 여러 개의 스플레닉 시스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어테뉴에이션도 다양한 시스트들이 관찰됩니다. 코로날 플레인에서도 커져 있는 스플린에 여러 개의 시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스플레닉 시스트는 대개 솔리터리 리전으로 발견되는데 이와 같이 멀티플 리전으로 나타난 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논 파라사이틱 스플레닉 시스트는 거의 대부분 비나인 리전인데 트루 에피텔리얼 시스트와 슈도 시스트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피텔리얼 시스트 중에서 메소셀리얼 셀로 라이닝 된 시스트는 월이 얇고 카시피케이션이나 셉테이션이 없이 클리어 플루이드로 채워져 있고 그로스 스페시멘에서 트라베큘레이션이 뚜렷한 편입니다. 에피텔리얼 시스트는 빈도가 적은 편이고 소아나 젊은 층에서 주로 발견되며 셉테이션이나 트라베큘레이션 및 인헨스먼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슈도 시스트는 빈도가 높고 장년층에서 주로 발견되며 카시피케이션이나 하이 어테뉴에이션 플루이드를 보일 수 있습니다.